안녕하세요. 이병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이유왕입니다. 매일 아침 7시에는 이유왕이 여러분들의 골프가 잘 되는 이유를 가져오겠습니다. 믿고 따라주시는 거 아시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은 이들에게 이유왕 정말 색다른 환경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있더라 소개해 주시고요. 영상 아래쪽 설명란에 보면 멤버십 가입 링크 또 옥스윙몰 링크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것 찾아서 쓰시기 바랍니다. 자, 어때요? 너무 멋있죠? 뒤에는 프렌즈 스크린 한남이라고 써 있습니다. 카카오 프렌즈 스크린 한남. 여기가 시그니처 스튜디오입니다. 정말 촬영을 할 수 있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영상을 드릴 수 있게끔 만들어진 그런 스튜디오인데 그런 스튜디오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하, 내 샷이 그토록 좌우로 벌어지는 이유.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같은 레슨을 드렸었죠. 근데 그때 솔루션은 뭐였냐면 왼손목은 이건 진짜 생명이다. 이건 완전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왼손목을 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좌우로 벌어지더라 라는 말씀들이 있어서 왜 그런지 그것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해서 제가 오늘 두 번째 내 샷이 그토록 좌우로 벌어지는 이유 두 번째 레슨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왼손을 완전히 고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좌우로 벌어지는 분들 그리고 스윙이 굳혀지지 않은 분들은 이 고정을 통해서 내 스윙에 대한 라인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러면 왼손목이 그대로 내가 사수해야 되는 정말 죽도록 사수해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것이라면 이렇게 유지된 상태에서 몸통 턴 하게 되면 방향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내 공간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공간을 많이 확보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너무 좁게 확보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지만 나에게 맞는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렸었는데 그 방법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왼손목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가정하에 약속이에요. 완전히 왼손목이 고정된 상태에서 최대한 가까이 서는 거예요. 최대한 오우 부담스러운데 최대한 가까이 서서 여기에서 왼 어깨 아래로 떨어지고 왼손목 그대로 유지해야 됩니다. 떨어지고 오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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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하 어깨 아래로 떨어졌을 때 오! 와 이거 완전히 O자 앞에 딱 떨어지는 가운데로 날아가는데 이제 이러한 느낌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꼭 좁게 쓰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닌데 정말 공간을 넓혀서 화끈하게 뿌려댈 수만 있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좁게 쓰는 것도 또 썩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완전히 좁게 선 상태에서 어깨 떨어뜨리고 또 쭉 가다 보니까 와 완전히 또 이번에도 정센터로 날아가는 이러한 결과가 나오네. 이제 이러한 결과를 또 얻었어요. 그래? 그러면 이제 조금 넓혀보는 거죠. 왜? 좁으면 아무래도 좀 파워는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가까이 있었던 걸 조금만 넓혀서 여기에서 왼손목 그대로 고정. 그래도 좀 좁은 느낌. 겨드랑이가 딱 붙어있죠? 딱 쳤더니 오 이래도 나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최초의 왼손목은 그대로 고정한 상태에서 이제 가까이 들어가는 거죠. 이제 공간까지 좁히는 거야. 근데 이게 방향성이 왜 좋냐면 아무래도 이렇게 여유 있게 쓰면 이제 체가 이렇게 늘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플랫한 형태의 스윙이 만들어지는데 가까이 서게 되면 옆에서 보게 되면 이 업라이트한 좀 서 있죠. 그러니까 업라이트한 형태로 이렇게 올라가는 가파른 스윙이 돼요. 그러면 이 수직 형태의 스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방향성은 좋아집니다. 다만 파워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방향성과 정타를 잡아놓고 뒤로 물르면서 파워를 늘리면서 거리를 늘리는 형태 이게 이제 이유왕 또는 옥선생이 추구하는 골프 스윙을 개선하는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러한 점을 좀 응용을 해서 꼭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왼손목 고정은 필수! 그다음에 가까이 서서 일단 쳐보고 조금씩 뒤로 물러서 딱 쳐서 좌우로 벌어지지 않는 그 위치를 찾았을 때 그 위치는 내 거야 하고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오늘 이 연습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병골프학교 OK스윙골프아카데미 이유왕이었습니다.